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 대책으로 지난해 대구의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양도세 같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6,09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4% 정도 늘었습니다. 아파트 증여 건수는 5,590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61% 늘었고, 2006년 통계 공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대책이 쏟아진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대구 지역 아파트 증여는 더욱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아파트 증여가 1년 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고, 구군별로는 중구와 북구, 수성구 순이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세부담이 커진 반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거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뭔가 아파트 사기에는 부담스럽잖아. 더군다나 그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안 해주면 나중에 뭐 증여를 해준다 해도 증여세가 더 나올 것이고 하루도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해줘야겠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강화되고 오는 6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세율이 중과됩니다. 매도보다 증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의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마 올 5월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한동안은 좀 이제 주춤해질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세금이 어떤 부과되는 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근 어떤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상당수 회피하려고 하는 수요들에서 지금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아파트 증여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